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뉴스7입니다. 80년 5월 계엄군으로 군 복무한 이가 당시 광주 상황에 대해서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 참배를 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행사위는 이들 두 단체를 제명하는 등 특전사 공동 참배로 불거진 지역 내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유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당시 특전사 30수여단 소속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김귀삼 씨. 5월 20일 광주역에서 포로로 잡은 시위대를 구타했고 한 명의 허벅지를 대검으로 찔렀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무섭게 걔가 그 총이나가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 시위를 잡혀온 걸 칼로 찌르게 됐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주최한 증언식에 참석한 김 씨는 5월 21일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발포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실탄을 지급하며 주변 차량 차단을 지시해 발포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포 지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이 이제 실탄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그 우리 교도소에 접근하는 차량, 그 차량 잡아라. 교도소 시신 안매장에 대해선 여단 본부가 처리했다며 다른 부대원의 추가 증언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번 증언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의 사업이 진상규명 등에 도움이 안 된다며 탈퇴 선언을 했고 행사위는 두 단체를 제명했습니다. 두 공법단체가 특전사 동지회의 화해와 용서 공동선언식을 강행해 5월 정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시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탈의 의사표명은 표명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징계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서울현충원과 5.18 묘지 합동참배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